본격적인 70kg 4강 토너먼트 경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경기 이수환 선수와 최우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역시 K1 룰로 진행이 되고, K1 룰이 곧 격한 룰이고요. 네, 그렇죠. 이수환과 최우영. 뭐 저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단 1%의 사식도 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기도 했고, 이 선수가 또 대학생 출신의 파이터였기 때문에 상당한 또 상품 가치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그렇죠. 명문대 출신의 장신의 예. 사우스포 선수다.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 성적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일본 K1 맥스 무대 자체를 경기가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전적이 조금 안 좋죠. 이번에 이제 토너먼트 첫 번째로 붙게 되는 최우영 선수와의 접전도 실은 조금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거였고, 일본 히트 대회에서도 K1패를 이미 작년 12월 달에 겪은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이수환 선수 자체가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과의 승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우영과 이수환의 세상의 절대 평가를 토너먼트 1경기 주시고 제가 이 두 선수의 맞대 대결, 특히 최우영 선수에게는 최우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리벤지 매치의 성격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작년 MKF에서 자기가 다운 하나 잡아놓고 예.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갈고 나온 겁니다, 지금. 예. 먼저 입장한 선수는 팀 10인의 최우영 선수입니다. 1984년생. 최우영 선수도 산타 쪽에 잠깐 갔었나봐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산타 쪽도 여러 가지 다 뛰는데. 예. 얼마나 그러니까 무대가 예. 없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무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했어요. 팀 대회도 나오고, 장어대도 나오고, 이단체도 나오고, 저단체도 나오고,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심을 잡는 단체가 하나 나올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판이 좀 돼주길 바라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최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이수환 선수 맞붙었던 것이 MKF 그 목포에서 했던 대회입니다. 예. 거기서 맞붙었던 건데, 이제 오죽 자기가 답답했으면 토너먼트 때도 합판 먼저 하자고 바람쳤죠. 예. 나이가 좋죠. 84년생, 27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치빈 관장 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수환 선수가 키가 크거든요. 예. 키가 181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최우영이 173입니다. 이 신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링 파트너가 주로 성민호라든지, 유양래라든지, 영현명 이런 선수들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장신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나오죠. 송민호 선수가 188이고 유양래 선수가 190이에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과 주로 스파링 했기 때문에 뭐 수가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먼저 맞붙어 봤기 때문에 이미 이제 특히 이수환 선수는 공격은 좋은데 이제 상당히 디펜스가 약하다는 부분이 늘 지적받거든요. 뒤에 임치빈 선수 보이네요. 임치빈 선수 보이죠. 아직도 뭐 선수로 지금 제 입에는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사실 오늘 나오는 -70kg 토너먼트 선수들은 결국은 이번에 우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승하고 난 다음에 임치빈 선수를 끄집어 내려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박병규 같은 선수들은 이제 외국에 활동했기 때문에 너무 외로치더라도 결국은 임치빈 다음을 내가 있겠다 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각오 없으면은 프로로서 할 필요도 없죠. 예. 예.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 겁니다. 깨끗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수환 선수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수환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수환 선수 입장할 때 왜 연세대학교 응원단 틀어놓고 쫙 이제 그 체육과 학생들 도열해서 있다가 뭐 입장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제는 뭐 군대도 다녀왔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 정서이기 때문에 또 뭐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고 예. 이제 뭐 군대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들이 한참 K1을 준비하면서 이수환 선수를 이제 스튜디오에 한번 또 초청하기도 했죠. 예.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이수환 선수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서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저 01학번이에요. 이 말로 뭐 논쟁은 네. 종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01학번이라고. 리그에서 거의 외치다시피 됐어요. 예. 아무튼 이제는 정말 이수환 선수도 주역이 돼야 할 그런 위치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섣불리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임치규 선수도 지금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양국인데 뭐 이수환 선수는 충분히 또 그런 자격이 있고 예. 뭐 경험도 풍부하고 이미 오늘 이제 이제까지 김비가 52전까지 가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탑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때 포스트 임치빈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수환 선수. 그렇습니다. 자, 메시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카나 신장 173cm 체중 70kg 한국 베타의 김복신협회 72kg 챔피언 서울 정무진 팀치빈 소속 나의 이름은 바뀔 것이다 최우예 최용 선수입니다. 49전 32승 1무 16패 173cm의 신장 신장 181cm 체중 70kg 2007 K1탄 챔피언 총 52전 42승 10KO 29KO 탄스포인트 인천 뽀비진 선수 소개합니다. 이수환 선수고요. 2007년 K1 덕판 챔피언 그리고 2005년 MBC ESPN 영진양궁도에서 챔피언에 올랐던 바 있는 이수환 선수입니다. 자, 이수환 선수는 토너먼트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온매치에서는 한 번씩 보면 남편을 보더라도 토너먼트에서는 참 잘해요. 예. 어쨌든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왼쪽에 최우영 이수환 선수는 이번 토너먼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또 건재함을 확실히 해야 되죠. 예. 또 알게 모르게 격투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작년 12월 일본 대회에서의 패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도 또 종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최우영 차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최우영 선수는 173. 예. 그리고 이제 이수환 선수는 181. 예. 있죠. 1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이제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수환 선수 처음부터 거리 띄워놓고 있죠. 예. 자세를 잔뜩 봉크리고 있는 이수환 로우킥부터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최훈영은 초반부터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예. 약간이라도 허친다 그러면 타고 들어가서 앞면부터 공격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낫죠. 예. 라이트 잽으로 톡 건드려봤던 이수환 정적이 감돌고 있는 양승수의 경기 초반 좀 깜짝 놀랐죠. 예. 거의 40초 가까이 양 선수의 교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두 선수가 호흡을 엄청 거칠어 줄 수밖에 없죠. 예. 로우킥 안쪽으로 살짝 건드려 봤던 이수환. 이제 본 입장에서 답답한데 이 두 선수가는 안에서 팽팽합니다. 그렇죠. 긴장의 끈이 하나가 탁 무너지면 그때부터 타고 들어가거든요. 예. 1라운드 1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관객들이 살짝만 마주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과연 먼저 발동하는 선수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이수환의 뒷선을 먼저 쭉 꺼질 것인가? 최웅이 타고 들어가면서 앞면부터 때려낼 것인가? 예. 요거 모르는데 이수환이 좀 급했네요. 예. 러우킥. 이게 낫죠. 이수환. 자, 최우영. 나이트. 코너 쪽까지. 순식간에 몰아붙였습니다. 안 맞으네요. 라이트 더블. 최우영 안 맞으고 있어요. 예. 더블 라이트. 로우킥. 최우영. 최우영에게서 빈 틈을 가야 되는데, 예. 이수환 선수가 조금 아직까지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군데 열어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틈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최우영은 무조건 듣고 혹시 더 달라붙으면 밀어서라도 자기 그림 만든다라는 것을 이미 잠깐 드러났죠. 예. 라이트. 그대로 돌려줍니다. 수원 이후로서. 예. 어, 좋았어요. 무리킥. 이번에 이수환. 이번에 무리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릎 공격까지 이어봤고요. 이수환 되돌아가면 됩니다. 되돌아가면 됩니다. 이수환. 이수환 되돌아가면 됩니다. 아, 최우영이 처음부터 살짝 밀렸습니다. 미드킥을 너무 좋은데 맞으면서 지금 오히려 자기가 좀 호흡이 좀 못했습니다. 예. 아파. 이수환 들어가도 돼요. 로프 등지고 있는 최우영.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최우영 롤리 코치 말씀을 들었는데 저렇게 되면 이수환에게 좋은 환경이 되죠. 그렇군요. 킥도 좀 자기도 좀 써야 돼요. 예. 이수환 선수 지금 안단이 잠궈놓고 툭툭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네트. 이수환 특기였습니다. 예. 차고 들었던 왼손 딱 찍어 치는 게 특기였는데 저것은 잘 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자, 총을 뒤로 빼서 피하는 것은 안 좋았는데요. 예.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1라운드 중반에 이수환 선수에게서 터지는 레프트 미들킥. 그것으로도 최영 선수가 잠깐 멈칫했죠. 예. 최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세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기도 모르겠지. 왼손에 카운트가 나오니까 너무 좀 약간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고른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1라운드 지났죠. 예. 사실 이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모두 이제 오늘 경기에서 6라운드 뛸 것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뭐 7라운드까지 뛴다. 이 미들킥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원래 이수환 선수의 미들킥이 세기로 점핑이 나 있거든요. 예. 일본에서도 제가 이제 뭐 어떤 관계자 말 잠깐 들어보니까 연습하는 거 봤는데 미드킥은 이창섭 선수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민으로 많이 받아버렸어요. 사실 이수환 선수가 일본에서도 진출 초기에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일본 사람들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빨리 그 디펜스 부분에서 파기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2라운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자, 이수환 조금 발 더 움직여야 됩니다. 예. 너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로우킥을 슬그머니 피했고요. 다음에는 최우영을 타고 들어가야 되죠. 예. 최우영도 발 써야 됩니다. 아, 인사이드 로우킥 이런 거 많이 써야 돼. 이거 계속 해서 하면 잘 안 잡히거든요. 예. 레프트 흘리면서 피하는 이수환. 로우 그렇죠. 타이밍이 라이트. 최우영도 저런 거 많이 써야 돼요. 예. 미들킥 한번 노려봤던 이수환. 저건 들어오라고 치는 거. 예. 힘을 한번 줬는데 무릎 공격 다시 한번 들어. 아, 저 니킥 때 그런 걱정이 안 돼요. 예. 니키가 올라오니까 또 날라올 것 같아서 최우영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들어가지 최우영! 로프 등지고 있는 이수환. 이수환 선수가 저기서 약하거든요. 예. 놓쳤습니다. 상대를 로프까지 몰아붙였으면 그냥 나와서는 아닙니다. 예. 거치기 어깨로 때려서라도 계속 박아놓고 때려야 되는데 최우영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수환이 슬금슬금 타이밍을 잡고 있고요. 최우영 역시 마찬가지. 잠깐 이수환 선수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예. 왼손이 저렇게 팔꿈치에 딱 붙어 있거든요, 몸통에. 예. 저 자세에서 때리는 스트레이트는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아. 팔꿈치가 벌어져 있으면은 분명히 어깨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수환 선수처럼 팔꿈치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걸 최우영 선수가 좀 자기가 속에서 이제 찍지도 않은 거죠. 오, 좋아요. 예, 레프트가 교차를 했고요. 가까운 이수환 스타일. 원투. 이수환 뒷벌이십니다. 큰일 납니다. 저러다가는. 레프트 라이트. 아, 최우영 선수 놓치 마요. 오히려 등지고 있는 선수는 최우영. 이수환 선수 그래도 잘 빠져나갔네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가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우영이 조금 더 거칠게 해야 돼요, 등기를. 예. 어퍼 돌려치고 당합니다. 이수환이 오로 들어갑니다. 레프트 레프트. 팔로 머리를 감아봤던 최우영. 이수환 선수는 후반이 강한 선수인데요. 예. 최우영이 초반부터 좀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좋은 거는 같지는 않네요. 예. 링 중앙에서 맞서고 있는 양 선수. 이수환도 오른손 툭툭 던져줘야죠. 예. 툭툭 던져주면 최우영 선수는 거기에 현혹당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오른손 던져야죠, 이수환. 얼마 남지 않은 2라운드 프론트킥으로 거리를 벌려놨습니다. 로우킥. 저런 곳에 최우영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니 이미 니킥도 한번 들어왔고 지금 예. 됩니다. 가까운 거리 이번엔 최우영의 니킥 프런트킥 타이밍에 또 한번 들어오죠. 니킥 니킥으로 다시 한번 프런트킥 이수환 끊어줍니다. 하이킥 로우킥 이렇게 2라운드까지 마감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2라운드에서는 지금 등을 보이는 최우영 선수가 뭔가 좀 하나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림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예. 이수환 선수가 방어를 너무 잘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수환 선수가 방어 약하다는 말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데뷔를 많이 하고 나온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특히 지난해 경기에 대해서 뭔가 좀 느낀 바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이제 이선 선수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서두르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 니킥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에게서 미드킥을 받는다. 그다음 미킥을 받는다. 이것은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자기 그 간장 쪽으로 바로 받아버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 레드블로우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는 것과 다르게 데미지를 깊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예. 호흡이 완전히 예. 엉클어졌겠어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최용 선수도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유지간호 선수 같은 마우스가 이래서 툭 빠져나오죠. 마우스피스가. 예. 연불 허전. 아주 유소환 선수가 생생하네요. 예. 자기 말로는 뭐 01학번이라고 검사를 뜨는데 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3라운드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제 최우인 선수가 뒤로 떠는데 결코 예. 좋은 그림을 보죠. 최우인이 활발한 스텝 밟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뒤로 빼는 모습이 나왔고 가까운 거리에서 랩 한 발 툭 치고 빠져나오는 이수환. 이수환 선수 오른손을 딱 벌려놓고 이제 이렇게 카운터 훅 치기 좋게 해놓고 왼손을 예. 옆구리 탁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끔 스트레이트 치기 좋게 해서 자세가 딱 자기 자세예요. 이제. 그렇군요. 그럼 오른손을 도드미처럼 계속 저렇게 방어도 하고 훅도 걸기 좋고 예. 딱 저렇게 되거든요. 이거 좋아요. 미들킥 이수환. 최우영 선수는 포문을 자기가 열어야 되는데 이수환에게 생기 뺏기죠. 예. 들어가야죠. 저번에 주먹으로. 그렇죠. 최우영 선수가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여기 킥으로 끊고 있는 이수환. 이대로 가면 최우영 선수 점수 내려서 볼 것 없어요. 예. 점수 내려서 큰 점수는 지금 이수환 선수가 이렇게 리킥이라든지 미리킥으로 인상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예. 최우영 선수 자기가 타고 들어가서 땀 하나 뺏어야 돼요. 예. 플라잉기. 아, 저것보다는 펀치가 나오는데 펀치로 의외로 지금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오른손 전신으로 훅을 잘 건드리죠. 예. 절반 정도가 지난 3라운드에 미들킥 최우영이 다가갑니다. 자, 최우영이 다가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레프트 카운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수환 선수 이 타이밍에서도 짝짝 잘 나와요. 예. 등을 보이고 있는 이수환. 최우영이 다시 주먹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그머니 빠져나오는 이수환. 최우영이 발이 못 따라가네요. 예. 로우킥 타이밍에 승률입니다. 승률인데 다운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운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맞고 떨어진 것 같은데 한눈 맞고 떨어졌나요? 한눈상에서 가슴 맞았는데요. 다운으로 지금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수환이 급해지죠. 그러게요.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 랩트 이제 이수환이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수환이 다운 뺏지 않으면 위험한 경기입니다. 예. 약간 괴로워하는데요. 예. 아, 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여 초 로우킥 이수환 킥.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또 한 번 프론트킥. 이제 이수환이 다운 뺏겼기 때문에 판정감에까지 가면은 자명하죠. 예. 미들킥 저거 치면서 안면 바로 노려야 돼요. 어퍼컷 그러나 앞으로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이수환 선수입니다. 다운에 완전 데미지 먹었어. 그렇군요. 야 여기서 갈리나요. 예. 최우영 선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최우영이 리벤지에 성공을 하네요. 예. 자, 먼저 다운을 좀 느린 걸로 한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예. 두 번째 것은 확실하고요. 결국에 그 다운 판정으로 인해서 예. 이수환 선수도 뭔가 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예, 예. 힘을 열고 들어가다가 결국에 두 번째 다운을 허용했다고 봐도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다운이 내용이었다 했던 이수환의 마인드가 있는 것이 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세가 무너진 것을 최우영 선수가 잘 가져갔죠. 예. 시민 관장. 공개자를 하나 키워냈군요. 판정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3대0 전원 1초로 심판 전원 1초로
이 경기의 승자는 최우영 선수입니다. 최우영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 2라운드에서 이제 이수환 선수가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3라운드에서의 다운 두 번, 뭐 이것은 판정에서 전혀 이의가 없죠. 예. 특히 두 번째 것은 이수환 선수가 이미 다리가 좀 흔들렸어요. 첫 번째 다운 같은데요. 명치를 맞았네요. 명치 맞고 떨어졌는데, 저 부분도 충분히 이제 타겟으로 되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슬립으로 관주하게 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시전드 펀치에 턱 맞았는데, 저기에서 이미 유수환 선수가 원래 이제 매치 기세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운을 확실히 먹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수환이 무너지고 말았고, 최우영 선수가 리벤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우영 선수가 먼저 결승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최우영 선수는 김세기와 노재길의 대결을 보면서 조금 이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올라왔든 최우영 선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환의 두 번째 다운. 여기서 이제 안 맞아도 전 시즌드 펀치 맞으면서 이런 다운은 참 잘 안 나오는데. 클린히트가 아니었는데요. 네, 손목에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노리고 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규칙적인 그런 이제 공격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맞고 다리 자체가 흔들흔들해서 했어요. 예. 예.